시편 40편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 그러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국이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10절까지는 지옥이 나와요. 너무나 다른 두 개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는 않지요. 오늘 시편 40편의 제목이 유업의 비밀 의식, 그렇게 했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의식만큼밖에 못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식만큼밖에 나는 못 삽니다. 내 의식 수준은 낮은데 높은 수준을 살 수 없고요. 내 의식 수준이 낮은데 내 삶에서 높은 다스림이 나올 수 없어요. 의식 수준이 나오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게 하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사사건건 말썽거리가 되고 일일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바라볼 것 한 가지 외에는 나머지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내 삶의 에너지를 그 한 가지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꼭 높아지셔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시편 40편을 만나보십시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현상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래서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3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단절돼, 부부 사이 단절돼, 4장에 형제 간에 단절돼, 5장에 인간들이 단절돼, 6장에 죄가 가득해. 그래서 홍수로 썰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 단절돼야 되느냐?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원해서 이것을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하나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됨이 되고 그 하나됨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우리는 유업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뭐 봉사를 많이 했냐, 그거 다 중요하겠지만 그거 보지 않아요. 보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봐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 우리 인간은 뭐 중심의 진실 없어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 단절된 상태에서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으로 하나가 되면, 예, 그게 이제 기쁨이고요. 그게 이 세상을 따르면, 이 세상은 이제 자기뿐이에요. 점점 더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면 지금은 부모 자식 사이도 자꾸 단절이 됩니다. 부부 사이가 단절된 건 뭐 옛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개개인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뿐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도 뭐 그렇게 정말 피를 나누었음에도 낯설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가 되든지 오로지 나뿐으로 살든지 하나가 되든지 단절되든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그런데 시편 40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봄이 주제입니다. 바라봄. 뭐를 바라봐? 시작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지막 17절 마감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 40편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와 함께 이 시편을 낭송하는,
자기와 함께 이 시편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신실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죠. 깼죠. 그래서 약속이 깨졌어요. 그럼 약속이 깨지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약속을 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가요. 옛 언약이 깨어진 자리에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니죠. continuation이죠. 그 원래 맺었던 언약이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를 하고 계신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아주 독특하죠. 우리 이제 시편을 이만큼 나눈 우리는 뭐 독특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나누니까 뭐 시편의 3분의 2는 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것도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알죠. 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그냥 돈이 없다든지 뭐 수입이 적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이 인간 세상의 시스템, 체제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이 40편에 의하면 교만과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왜 뭐가 있겠어요? 뭐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뭐 잘나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교만할 수 있고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어? 인간 말에 뭐 진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체제의 참아 편성에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픈 사람이 많든 뭐 멸망을 하든 하여튼 나는 이익을 좀 챙겨야 돼. 나는 먹고 살아야 돼. 내 새끼들은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세상 체제의 편성에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왜 그 삶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세계를 더 아프고 더 음란하고 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랄 데가 주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 체제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뭐 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망할 것 같아도 그건 결국은 망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만과 거짓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그러면 추상적이지만 그걸 뭐 실제적으로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들이니까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 희년적 삶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 그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두 개 기둥이 딱 있죠. 구약은 한나의 노래, 신약은 마리아의 노래. 내용이 비슷하죠. 한나의 노래는 뭐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신다. 이게 잘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망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인간 체제에서, 그 교만과 거짓 체제에서 힘을 잡았던 자들은 영원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눌렸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생명을 피우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피우는 자들은 그 체제에 무조건 눌려있던 자들이 아니고 그 체제의 눌림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는 이게 조금 현대적이라고, 그래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적혀져 있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시편 하나도 몰라도 첫 절과 마지막 절만 읽으면 이게 그냥 딱 잡히는 거죠, 그죠? 다들 딱 잡히셨죠, 그죠? 예, 예. 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이 시편 기자의 속셈을 만날 수 있어요. 속셈을. 그래서 시편을 쭉 보니까 13절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으니까 속히 도우소서 하는 게 시편 기자의 속셈이구나 한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가 청원, 패티션,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이 간구하는 걸 읽어보시면 신세타령 두 절, 청원 한 절, 신세타령 두 절, 청원 한 절. 그래서 11절, 12절은 뭐예요? 긍휼, 인자와 진리 어디 갔어요? 이 수많은 재앙, 죄악이 우리를 덮치고 수많은 죄,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자기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재앙 덩어리입니다. 죄악이 홍수처럼 덮치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뭐예요? 굉장히 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그 간절함이 나타나요. 라싸 야훼, 나셀 야훼. 발음이 비슷하죠? 이게 시잖아요. 그 다음에 후시 에즈라, 후시 에즈라. 그 은혜 여호와여, 구원 여호와여, 속히, 속히. 좀 실감이 납니까?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이 또 뭐가 나온다고요? 두 절? 신세타령. 내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수치, 낭패,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보고 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오면은 가슴에 좀 느끼시셔야 돼요. 이 시편 40편 기자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0편 기자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예, 내 생명을 멸하고 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게 하시고 하 그리고 조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게 하소서. 그렇게 신세타령을 두절 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청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즐겁고 기쁘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선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건 뭐예요? 저들이 기다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진실과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걸 원하는 게 없어요. 나부터 잘 돼야 되겠다.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인간의 말이죠. 인간의 논리죠.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 돼요. 왜냐 그러면 그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그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내 유업이 되죠. 하나님의 유업이 내 유업으로 위임되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나? 바라봄. 예, 우리가 저 큰 바위 얼굴 나누었지만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그게 생기나 보십시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 시편 시작하자마자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약속이 출발됐죠. 그런데 그 출발된 약속은 지금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새 노래를 찬양해요. 새 노래는 새 언약의 노래예요. 아, 우리가 언약을 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노래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노래해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저들이 다 하하 그러고 조소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은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신실한 언약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나로 만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난 노래한다. 그래서 4절에서는 뭐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거짓을 의뢰하는 건 저주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셀 수 없다. 셀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6절이 이제 중요하죠. 길을 깨우치사. 길을 깨우치사. 이게 무슨 긴가?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랬거든요. 들을 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그 역도 안에서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 거죠. 이 온전히 순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귀를 깨우쳐셨을 때 예수님이 들을 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다들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잘하는 사람보다 그대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그러면 이해는 다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해는 전부가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의 이해를 하면은 말씀을 들은 후에 부담되고 싫은 거는 무의식적으로 슬슬슬슬 새나가게 만들고 나한테 좋은 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것이고 뭔가 지식이 된 것은 그걸 가지고 자기 에고를 위해서 또 쓸 것이고 삶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말씀이 나를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내 머리 가지고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전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를 매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세계를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죠. 극히 드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을 때 무슨 말이 들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와 번제가 아니야. 하나님 왜 종교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기를. 말씀이 심령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 안에는 겨자씨보다 작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고 그래요. 이것 없으면 인간은 뭐 동물보다 더 악하죠. 동물은 나쁜 짓이나 안 하지. 그런데 이 씨앗은 아주 단단한 껍질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계속 껍질 만드는 거예요. 나뭇잎 치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이 들수록 어려워요. 이 껍질은 내가 뭘 이해해서 내가 뭐 지식이 생기면 그렇게 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이 껍질이 깨어져서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나고 나는 그것을 삶으로, 그것이 나에게서 성육, 인카네잇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걸 약속한 거다. 근데 그거 이제 다 하고 뭐 신나는 종교생활, 그럼 종교생활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사정대로 하니까, 내 형편대로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 뭐냐,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를 이제 포로지에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죠. 어떻게? 내 영을, 영이 말씀이다. 예수님 그랬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면 새 마음이 생겨. 새 마음이 생기면은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굳은 마음은 이래요. 굳은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복도 많아.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더니.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네, 부드러운 마음은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굳은 마음은 모든 게 원망스러워. 세상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고마워요. 하늘이 있는 게 고마워요. 하루가 이렇게 새로, 당연한 거예요?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고마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을 느끼게 하는, 나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지.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고마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요. 입술을 닫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여기 쫙 다 나와요. 주의 공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 righteousness, faithfulness, salvation, hesed, loving kindness, and the truth. 5대 속성이 다 나오면서 내가 감추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신, 지금 이 포로된 자리에서 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너무나 힘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저 바벨론의 번쩍거리는 신이 참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발견한 이 남은 자의 남은 자의 남은 자의 남은 자 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는 거는 조소와 핍박밖에 없죠. 그러니 입이 열릴 때보다 닫힐 때가 많았죠. 그렇지만 내가 새 언약을 바라는 새 노래를 찬양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저런 우상들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고 창피해하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을 정리하면은 새 언약의 완성을 바라봐요. 근데 그게 완성 안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생활을 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하지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이걸 다시 또 하나님 섬기는 데만 보시면 안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저것으로만 나는 피어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저것으로만 피어나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해서 피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적인 수련을 해도 그것 갖고 피어나지는 않아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 있을 때 이학권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학권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의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 기자의. 그 의의 기쁜 소식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어 그 멸망에서 조롱만 당하던 예루살렘이 영광의 자리가 되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이제 온 세상이 다 보게 돼. 그리고 우리를 조소하던 그 조소자들은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요게 40편이요. 자, 그러면 오늘 40편을 가지고 저는 의식과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식과 삶. 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바라는 자, 그 의식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우는 다른 길은 없다, 이런 것이죠. 첫째, 내 의식 수준만큼만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내 의식 수준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뭐 떡 막 먹을 때는 수만 명이 따랐죠. 다 떠나가요. 11명이 남았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수준에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다 떠나죠. 11명 남은 제자를 보고 뭐랬어요? 마지막 밤에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꿈을, 비전을 그걸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이제 됐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저들은 십자가를 받았죠. 열한 제자들이 다 순교도 했습니다. 내 의식 수준만큼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도 될까요? 높아야 돼요. 기독교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어? 나 하나 잘 되기를 원하고 나하고 내 새끼밖에 모르면서 오늘 용어가 좀 그 의식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이 의식 수준이라는 건 참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이래요.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야. 막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 막 사람 못 보면 별짓 다 하고 막 또 뭐 하여튼 인격은 진짜 개차반이야. 그래가지고 뭘 하나도 신실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친구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격은 개차반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창피함을 넘어서 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내 의식 수준만큼밖에 못 살아요. 내 의식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내 의식 수준이 내 유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죠. 어떻게 그러면 높은 의식이 되나? 그게 새 언약이에요. 높은 의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볼 때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높은 의식은 진실된 의식이 높은 의식이에요. 예. 낮은 의식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거짓은 천박한 거예요. 낮은 의식이에요. 삶은 간단해요. 진실로 사는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아무리 사람 앞에 멋있게 보여도 거짓으로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수치스러운 거죠. 복음은 지고의 의식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늘의 높은 의식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이게 낮은 의식이에요? 높은 의식이에요? 높은 의식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보좌에 앉혔다 그래요. 이거 낮은 의식입니까? 높은 의식입니까? 높은 의식이죠.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 계시록의 결론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드디어 완성된. 이거는 우리가 감히 우리 수준에서는 바라보기가 힘든 그런 높은 의식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신실함의 거울에 나의 신실하지 못함. 그래서 그 신실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내 아픈 진실을 만나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아픈 진실을 만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뭐. 편한 거짓. 우리는 황제가 되기를 원하지, 십자가의 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럼 우린 다 종교 생활을 해왔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죠. 왜? 실제를 산 것이 없으니까. 실제를 산 것이 없으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진실이죠.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100% 진실될 수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의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실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진실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깨어지는 거죠. 제가 오디오를 하나 나눌 텐데 오디오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저게 잘 들리지가 않는데, 이샹룽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샹룽? 이샹룽이라고 중국에서 이 젊은이들의 거의 멘토예요. 예, 중국 젊은이들이 바라보는데, 그 아주 그 인류 군사학교에 들어갔다 그 중퇴하고 나와서 영어 강사로, 하여튼 그 중국에서 배운 영어로 영어 강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바람에 영화 감독도 하고 뭐 책도 지었는데, 책 중에 하나가 당신은 극복위에 노력하고 있을 뿐, 그런 책을 썼는데 저게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나뭇잎 치마는 내 전공인데 나는 어떻게 된 기여? 자,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걸 길게 듣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그냥 자르지 않았습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루는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풀 죽은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저 영어 능력 점정 시험 4급에 4번이나 떨어졌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물었다. 그동안 예상 문제는 제대로 풀었니? 단어도 다 외웠고. 여학생은 그동안 풀어온 문제들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보세요. 전 여기 있는 문제의 답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시험은 왜 자꾸 떨어지는 것일까요? 나에게도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다. 4급 시험은 매년 80에서 90%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기초 수준의 시험이었다. 통과하지 못한 10에서 20%는 스스로 공부를 포기했거나 구제불능인 학생들 뿐이었다. 누구나 평균적인 노력만 하면 80에서 90% 안에 들수 있다. 이런 시험에 네 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확실히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필기 흔적으로 아득한 여학생의 노트를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면 통과하지 못할 리 없는데 혹시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가? 나는 좀더이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치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의사의 심정과 비슷했다. 나로서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다. 걱정 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번엔 꼭 통과할 거야. 여학생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데 그날이 이 여학생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다. 여학생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종강일에도 그 여학생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여학생 자리를 가리키며 다른 여학생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는 학생을 알고 있니? 그러자 여학생이 대답했다. 아, 네, 저랑 같은 학교에 다녀요. 왜 수업이 안 나오는지 알고 있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여학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걔가 보통 바쁜 애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날에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은 학생회 회장인 동시에 몇몇 사교단체의 총무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순간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다. 영어 공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할수 있는 것이었다. 그 여학생은 사실 진짜 공부를 해왔다기보다는 문제 답만 한번 맞춰보는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다시 학생회 활동이며 다양한 모임 활동을 하기 바빴다. 그 여학생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왔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문제의 답을 한번 맞춰보는 것 외에는 다른 공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남을 속이기는 쉽고 자신을 속이기는 더 쉽다. 그러나 세상을 영원히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또 샤오바이라는 여학생이 떠오른다. 이 여학생은 자주 나에게 좋은 영화나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졸랐다. 이 친구는 좋아한다는 작품의 수준도 꽤 높은 편이었다. 나는 내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거의 다 추천해 주었고, 이 친구는 그 작품들을 거의 다 보았다. 보고 나서는 웨이보에 짤막하게 소감을 올렸다. 그 아래로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 하트가 찍혀 있었다. 하루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물은 적이 있다. 지난번 추천해 준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니? 글쎄요, 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여학생이 모멘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카카오톡과 비슷한 에서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한국의 카카오 스토리가 비슷하다 해서 올린 최근에 읽었다는 책에 관한 글들을 쭉 읽어보았다. 그런 글마다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다. 자습실에서 자주 공부하던 샤오루라는 친구도 있었다. 이 친구의 모멘트에는 아 정말 피곤하다. 곧 시험이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글을 써 있었다. 글 그대로라면 이 학생은 분명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남들 눈에 보이는 본인의 삶은 분명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을 보기만 하면 그런 노력을 배반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모든 건 어디까지나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최체 결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노트에 항상 뭔가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시험 결과가 형편없는 친구들이 있다. 반대로 시험 성적은 무척 좋은데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후자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잡다한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한 것뿐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노력이 아닌 진짜 노력 말이다. 이런 진짜 노력의 느낌은 꼭 남이 알아주어야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쩌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자신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결과가 좋은 거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배후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 당신 자신의 삶은 남들이 보는 당신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스스로 노력했다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진심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가? 혹시 그 모든 것은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가짜 노력은 아니었는가? 이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사람 앞에 보이는 삶을 우리가 일부러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살지만은 자기 진실을 피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자기 진실을 피우는 사람은 이 세상적이든 천국적이든 반드시 성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내가 피어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실제화, 영은 현상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타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그러므로 자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행복하죠. 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이 내가 좋은 것을 한 것을 알아준다.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화, 성육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성육이죠.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이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성육이죠. 그런데 이 영인 생명이 실제가 되는 이 중간 그 고리가 뭐예요? Truth, 진실이죠. 우리는 여기를 거짓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싹 만들었지만 결국은 보면은 허무밖에 없죠. 껍질밖에 없죠. 이게 진실되게 성육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진실은 무엇이냐? 윤리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윤리적인 진실이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현상의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현상의 나를 다 드려서 하나님이 창조한 진짜 나의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서로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좋은, 그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 얘기를 할때그 서론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한 서론이. 서론에서 보세요, 뭐요? 모든 게다 있다. 인간이 원하는 방언 천사의 말, 뭐 능력,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 모든 게다 있어도 뭐가 세번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가 내 중심의 진실로 한 것이 아니면, it's just another gesture. It's just another gesture. 올한 해가 또 떠내려간 것이죠. 기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됩니까?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교회 생활까지도 얼마나 제스처로 합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서 그냥 인간 게임만 하는 거죠. 이 삶에서 그러면 그 진실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짓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딱 한 가지죠. 창세기 3장이 시작되면서 뱀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외시키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외시키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불편하죠. 진실되어야 하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거짓 생각과 행동을 못하니까. That's the only thing.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again and again and again 뭐를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 왜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는 사도가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종교를 폐하셨죠. 유대교의 2대 기둥이 있어요. 정결법과 안식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코셔 먹는다고. 코셔 먹으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먹는 게 거룩한 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불경하게 만들든지. 그리고 안식법. 이 두 가지는 유대교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법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파이널 펀치를 빵 때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모든 거짓의 총화인. 어떻게 에돔 사람이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성전법과 정반대되는 이 우상의 이 빌딩을 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짓이 통해요? 오늘 인간의 종교의식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외시켰으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 내 마음대로 말해, 내 수준 이상 절대로 안 믿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의식으로 좀 끌어가려고 해봐야 딱 자기 수준 이상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으면 임재 앞에서 어떻게 거짓 생각을 해요? 임재 앞에서 어떻게 거짓 제스처를 해요? 그래서 종교를 없애버리고 임재 안에 떡과 잔을 나누는 복음을 선포한 것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그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요. 떡과 잔 나누는데 그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직접 만난 적이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두 번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주께 받은 것을 전한다 이래요. 그럼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라비아에서 받았죠. 율법의 대가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죠. 그 두 번이 다 뭐를 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임재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눔으로 임재 안에서 삶이 나누어지는 사람들이죠. 임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 존재로 느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너라는 존재도 비로소 존재로 느끼고 만나죠. 하나님 임재 바깥에서는 뭐를 만나요? 조건을 만나죠. 얼마나 잘났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뭐 생긴 게 이러냐 저러냐. 네,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 임재 앞에 있을 때 만유를 존재로 대하죠.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워요. 뭐가 회복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죠. 종교의 저주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말이죠,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냥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나하고 사니까 말을 들어요, 삶을 봐요, 삶을 보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 돈이 절대야.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나 궁극에 대한 신뢰가 어릴 때로부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러는 것이지. 한 인간 존재에게서 이 만유가 하나님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만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대와 궁극을 한 인간의 영혼에서 무기력화시켜버리면 그 아이들이 뭐를 가지고 세상 사는 힘은 없습니까? 이렇게 종교는 사실은 자신보다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더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종교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을 소외시킨 채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죠. 우리는 그런 존재, 교회 다닌다고 임재 앞에서 삽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아직은 임재조차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임재를 고백하며 임재를 믿으며 임재 안에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거짓으로 천박하고 낮아진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반드시 경험하시는,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2019년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또 버리면 안 되죠. 또 버리면 안 되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버리면 안 돼. 대답을 해줘. 니나 잘해. 기도하십시다.